예,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패러디를 좀 했었어요. 그러게요. 신인 때는 성시경 씨랑 조금 지금은 뭐 완전 아닌데 비슷하다 그래서 성시기 형이라고 해서 네네. 예, 코미디 프로 잠깐 했었어요. 네네네. 성시경 지금 달려나 모르겠네요.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. 좋을 텐데 안 되네.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. 아유 잘 안 되네요. 옛날에 됐었는데요. 그 영상 네.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나는 가수다가 인기 있을 때 네. 저희 코미디 프로로 나도 가수다라고 했었습니다. 어, 그렇죠. 있었어요. 네, 네. 그때 뭐 이제 임재범 씨도 흉내내고 정성호 씨가 저는 정엽 씨를 흉내냈었어요. 정엽 씨 노래 기가 막히죠. 저는 그때 이름이 천엽. 아, 천엽으로. 예, 예. 그 곱창 먹을 때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. 야, 그냥 이름을 가만두지 않는군요. 예, 저는 하여간 가만히 못 돼요. 네. 천엽의 목소리로 정엽 씨의 노래 들어볼게요. Nothing better than you. 어, 이건 조금 되네요. 그러게요. Nothing better than you. 예. 어, 네. 뭐 이렇게 본인도, 했었고. 본인 노래를 부르면서도 깜짝깜짝 노래. 어, 되네? 어, 나, 왜냐면 한 10여 년 전에 해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. 아. 어, 여기 네. 지금 2344님께서. 네. 이승환 씨 목소리 닮았는데 한 소절이요. 예전에 이승환 씨도 한 1년 흉내 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승환이라 그래가지고. 네. 아, 승환? 예, 예, 예. 승환이 아니에요. 될지는 모르겠네요. 15년 전이어서. 그 천일 동안 힘들었었나 이제 노래는 안 되겠다. 혹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었나요? 아니 그때 톤은 있어. 살짝 있죠. 예, 있어요, 있어. 네. 그러니까 15년 전에 하셨겠지. 제가 이래서 안 합니다 이제. 네. 안 똑같아요. 아니 근데 저는 이제. 생각나는 게 네네. 조관우 씨. 조관우 씨 됐었어요. 네네네. 조간으로 해서. 그렇죠. 천엽하고 간으로 활동했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좋은. 조간우 씨는 좀 되네요. 아, 지금 목소리가 서서히 트이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하면서. 네, 하면서 트인다. 라디오를 그래서 조간우 씨의 톤이 가장 그쵸? 네. 가까이.